지금부터는요, 제가 이제 또,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현장 강의에서, 지금 이제 현장 강의에서 제가 그냥 선사부터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선사가 아니라, 선사부터는 괜찮은데, 여기 한국사, 이게 우리 기본서의 10조기거든요. 여기는 하기가 좀 너저분합니다. 솔직히 7급이나 뭐 법원직 같은 데나 순경직 같은 데 문제가 안 나와요. 9급의 경우에 작년까지 문제가 나왔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이제, 올해는 또 문제가 안 나오고. 이건 이제 뭐 누구나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이제 역사의 두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라고 할 때 이제 역은 지내올 역자를 말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한문으로, 지내올 역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사가 이렇게 쓰는 건데요. 이 사자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활을 쏘면 이제 이 활을 그 활의 그 뭡니까 이 개수 이걸 이제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사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이 역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내올 역자죠. 그러니까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 역사의 두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 요 글자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의 어떤 합을 역사라고 한다. 그런 측면의 어떤 역사,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역사가에 의해서 후대의 누군가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된 과거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그 이 개념에는 역사라고 하는 어떤 이 의미에는 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뭡니까? 사관으로 발전하면 뭐 실증주의 사관, 그다음 이제 상대주의 사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양에서 이제 중세까지만 해도 역사라고 하는 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어떤 설화, 신화적 어떤 뭡니까 이런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학문으로 어떤 뭡니까 인문과학으로서의 어떤 역사학 이건 이제 근대 역사학의 어떤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게 독일의 역사가였던 19세기의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랑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아주 엄밀한 사료 비판의 근거를 한 객관적 사실 뭐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했어요. 알겠습니까?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오로지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실증주의 역사학의 어떤 아버지,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 바로 이제 랑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이제 이걸 19세기 후반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이걸 비판하면서 나타난 게 이제 크로체라든가 콜링우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크로체나 콜링우드 같은 사람은 상대주의 사관이라고 해서 이제 역사가의 해석을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알겠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영국의 아주 위대한 역사가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초년생 때 어디선가 읽어봤든지 아니면 들어봤음직한 누굽니까? 바로 이제 예츠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뭡니까? 역사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제 예츠카는 뭐라고 했냐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어떤 객관적 사실과 그다음 이제 이 역사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주관적인 해석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한 게 누구냐면은 이게 예츠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츠카는 객관적 사실의 토대를 둔 역사가의 해석 알겠죠? 이게 이제 역사의 진정한 의미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약간 좀 절충주의적 시각인데 이 사람도 넓게 보면 이제 상대주의 사관으로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이거는 뭐 중딩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시험에 나와도 엄청 쉬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 뭐 어깨 힘 쫙 빼고 릴렉스하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는 좀 찝찝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역사의 의미, 역사의 두 의미. 과거에 있었던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역사가를 통해서 해석된 과거가 있는 것이고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사관. 이 사관도, 이제 우리가 그, 이 객관적 사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게 바로 실증주의 사관이고, 이 실증주의 사관의 어떤 확립자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독일의 그러니까 뭡니까? 랑케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가 하면 역사가 해석을 강조했던 상대주의 사관이 있는데, 그 상대주의 사관 하면 뭐 크로체라든가 콜링우드 같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종합했다고 평가되는 게 바로 이에치카다. 그래서 이제 이에치카가 뭐라고 했다? 바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어떤 역사가 어떤 주관적 해석과 그다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객관적 사실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 알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게 바로 이제 이에치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이제 13쪽에 보면 12쪽과 13쪽에 보면 이제 탐구 자료가 나오죠. 이제 요 탐구 자료들은 뭐그 랑케나 그다음 이제 무슨 이에치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거기다 써놓은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13쪽은 이제 동양에서 이제 뭐 근대 이전에 이제 동양에서 이제 역사를 어떻게 바라봤냐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읽기 자료가 살짝 있어요. 뭐 그건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한국사와 세계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보편성하고 특수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보편성, 일반성, 아까 그러니까 뭐 이게 좀 공통적인 거,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제 한국사의 보편성, 물론 이제 우리 한국사도 다른 민족처럼 뭐 자유와 평등을 지향해 왔고 민주화, 평화 등의 뭡니까 이 보편적 가치들을 이제 추구해 왔다,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의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유교를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교적 가치관, 그러니까 춘과 효가 이제 상당히 이제 뭐 부각이 되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농경 문화입니다. 벼농사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벼농사 문화다 보니까 이제 일찍부터 이제 협동 노동, 자, 노, 아주 집약적 노동을 위해서 이제 서로 이제 협동 노동이 조직되는 과정이 이제 상당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찍부터 이제 공동 노동 조직,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두레 같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향도, 개, 뭐 이런 거 뭡니까? 이런 공동체 조직들이 이제 전통 시대부터 이제 일찍부터 이제 발달을 했는데 서양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중국이나 이제 서양과 이제 이런 점에서 좀 다른데요. 특히 이제 서양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뭐 어떤 개인주의적 뭐 이런 것들이 강한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공동체 문화, 공동체적 전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좀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한국사의 뭐 보편성이 뭐냐, 특수성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올바른 이제 우리 역사, 우리 민족 문화를 이해하는 올바른 태도가 뭐냐,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게 이제 짤막하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주변 강국들,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주변에 이제 강대국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주변에 이제 뭡니까 이 범새끼, 호랑이 새끼, 그러니까 범새끼, 호랑이 새끼죠. 이 범새끼나 하여튼 늑대 새끼, 사자 새끼 이런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이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분단돼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인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 국정교과서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이제 세계화 시대 아주 글로벌 시대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중후반 이후에 이제 완전히 개방경제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자원도 없고 뭐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뭡니까?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갖고 이제 이걸 잘 뭡니까?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걸 이제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문을 탔고 그러니까 내수시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개방경제로 갔고 뭐 그러기 때문에 문을 꼭 닫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와 계속 뭡니까? 교류하고 교육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현재 조건이.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그 호랑이나 사자 새끼나 늑대 새끼 같은 그런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민족 주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완전히 뭡니까? 강대국들에게, 완전 강대국들의 밥이 되거나, 우리 자체가 뭡니까? 걔네들한테, 걔네들의 어떤 원심력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두 가지를 동시에 견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확고한 어떤 민족 주체성. 이걸 견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민족 주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고하게 견지하지 못하면 이런 주변의 그런 강대국들을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우리 민족 자체가 공중분해되거나 아예 뭡니까? 해체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민족 주체성을 확고하게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 어떻습니까? 세계화 시대, 개방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것만 꼭 지키면서 이제 이렇게 패스하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와 이게 소통하고 교역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쪽에 이제 하단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안으로는 민족 주체성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한편으로 뭡니까? 외부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이제 개방적 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 알겠죠? 뭐 이런 어떤 이런 그 관점을 우리는 견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국사 교과서 국사 편찬위원회에서 나오는 그 국정 교과서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최근에 이제 문제가 없는데 제가 그 현장 강의에서 이제 뭐 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문제편을 보면 그 문제편에 6쪽에 1번 문제가 있어요. 6쪽에 1번 문제처럼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막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읽으면 다 아는 이야기죠. 자, 1번 문제 뭐예요?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과거가 본래 어떤 상태로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을 지상가치로 삼아야 된다. 역사가는 오로지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해야 된다. 이게 누굽니까? 랑케잖아요. 랑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예요? 실증주의 사관. 알겠죠? 객관적 사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 2, 3, 4번 중에서 이 랑케의 어떤 역사, 그러니까 사관과 일맥상통하는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궁예와 견훤의 흉악한 사람됨이 어찌 우리 태조와 서로 겨룰 수 있겠는가?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고려 창업의 그러니까 창업군주였던 이제 태조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그다음 이제 궁예나 견훤을 깎아내리는 그런 어떤 역사가였던 뭡니까? 이 관점이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묘청 등이 승리하였다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으로 전진하였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조선 역사상 1000년 이래 제1대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묘청의 난을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이런 어떤 뭡니까? 이 단지 신지호 선생의 관점이 잘 드러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동그라미 4번은 자, 터문 이북과 압록 이서의 땅이 누구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했으니 고려가 약해진 것은 발해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건 뭡니까? 이건 역사가의 이렇게 관점이 상당히 뭡니까? 이게 부각되어 있는, 두드러져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1, 3, 4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동그라미 2번은 어떻습니까? 2번은, 자, 건국 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서 서울에 머물게 하여 출신지의 일을 자문하였는데 이것을 기인이라고 한다. 이건 뭡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제도 자체를 그냥 객관적으로 소개를 하고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역사가의 관점이 상당히 거의 뭡니까? 투영되지 않았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3대1 짝짓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사의 바른 이해는 여러분들이 뭐 거의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9급의 경우에 간혹 가다가 한 서너 번 치면 한번 정도 나오는데요. 점점 안 나오는 추세입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문제만 잘 읽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걸로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한국사의 발음 이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